세상에 돈이 이런 식으로 팽창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인 거 말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팽창을 하는데,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녀. 근데 이렇게 신용화폐 시스템상에 있는 세상에서, 아까 그 다음 화면 줘보세요. 우리는 삽질해가지고 대지저금통 저주하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삽인데, 삽. 삽. 이 삽질하고 있는 거야. 삽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런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왜 집값은 저렇게 올라요? 뭐 이딴 소리 하는 거야. 그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말 맞지. 아니, 박사님 뭐 다 하지 말래. 다 하지 말래. 아파트나 하라 하잖아. 어떻게 돈 벌니까, 아니, 박사님. 아파트, 아니지. 돈이 없는데요? 아씨. 아니,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지, 일단. 아니, 봐봐.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 네. 기본적으로 종잣돈이. 근데 종잣돈이 작아. 5천만 원. 5천만 원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시기를 기다려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와서 시장이 좆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주세요. 사주세요. 돈 존나 빌려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 13년도에, 14년도에. 하도 안 사니까, 사람들이 다 빌려줄게. 그때 어땠어? 지금은 뭐, 다주택자 돈안 빌려주는데, 그때는 있잖아. 집 사면, 10개를 사든 20개 사든 계속 다 70% 다 맞아요, 빌려줬고, 맞아요. 취득세 있잖아. 똑같았고, 20개를 사도 취득세 똑같았고, 양도세는 1년만 있으면 일반과세 아무리 많아도 다 해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른데, 그러면 그때 그 시기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돈을 더 벌면서. 근데 희한한 걸 갖다가 이거 뭐 5천, 5, 뭐 500만 원만 벌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런 데 들어가니까 개박살 나는 거지, 지금. 결국은 그렇게 돼서 지금 엉망진창 됐잖아요. 엉망진창 됐는데 그 사람들은 알아. 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문제는 이제 신규 애들, 새로 들어오는 애들은, 불이니. 불인이들은 뭐 이야기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거든. 그냥 거기 가서, 희한한 데 가서 물건 사는 거지. 그래서 지금 물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똑같다고 봐요. 시장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정책상으로 집을 사게끔 해주는 시기가 그때 는 해도 된다. 그때는 진짜 소액으로 광역시 같은데 뭐 갭투자 할수 있는 시기가 없겠죠. 근데 내가 계속 이야기하거든. 그 시기가 온다. 좀 기다려봐라 라고 하는데 못 기다리지. 막 그게 몸에 닳죠. 그래 씨뭐그 5천만 원이 뭐 큽니다 이러면서 막 5천만 원 고액입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요즘 요번에 책 내고 보니까 그 내가 이제 책 검색을 해보니까 뭐 이제 순위들 이렇게 보니까 뭐 소액 투자에 뭐 어쩌고부터 좀더그 되게 많더만. 그래서 아직도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처음부터 시작했잖아 이야기했잖아요. 아, 고만수말은 뭐별 시달때기 없는 말이라서 아, 끝발이 안 선다. 끝발이 안 선다 뭐 그런갑다 뭐 그냥 뭐 내라도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자 뭐 그런 하는 거지. 그래서 싫어할 거예요. 진짜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야너저 돈이 없는데 소액 투자할 때, 이 책에도 지금 나 그런 거다 써놨어요. 네. 하면, 막 까는 소리 하지 말고 돈부터 벌어라. 돈부터 벌고 뭐, 내가 그러잖아요. 40대 학문이라고. 부동산은 주식하고 달라서 부동산은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하는 건데, 아니, 20대에 돈못 버는 돈 없는 거 정상이고 30대에 집 없는 거 정상인데, 아니, 이상한 데서 이야기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네. 뭐, 500만 원이라도 벌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딴 소리 하고. 아니, 박사님, 뭐 대기업 100억 부자 강사가 자기는 3천만 원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저도 3천만 원부터 시작할 건데요. 운전장이도 그랬다면 3천만 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안 믿죠. 안 믿죠. 우리는 안 믿지. 왜냐면 그게 그렇게 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한테 가서 뭐 하면 되지 뭐. 저는 나도 궁금해. 그렇게 어떻게 벌었는지. 근데 이제 상식, 내가 뭐 투자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1, 2년 이 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부동산 강사 내가 모르는 강사가 어딨냐. 다 알고. 나는 지 몰라도 지는 내를 알 거고, 뭐 나는 이 바닥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들어봐도, 뭐 해봐도 뭐, 없어. 뭐 아시다시피, 이 인터뷰한 새끼들 중에서 지금까지 활동하는 사람이 몇 프로 돼? 그러니까, 다 그때 당시에 뭐 잠깐 반짝반짝반짝 했지만 꾸준하게 했던 것은 기본이고 기본과 원칙을 잃는 순간에 그냥 박살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주식하라 하지 나는 주식해라 부동산 하지 그러면 이게 종잣돈이 말고
이제 소액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3천 있는 사람이 5천 있는 사람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불인이의 관점에서 뭐 1억 있는 사람이게 다 환경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모아야 되는 거예요, 종잣돈? 상황이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네. 시기가 뭐 운이 좋아서 2016년도 2017년도에 그런 대전 크로바를 3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얘기지. 근데 그때는 웃기는 게 또 뭐 그걸 사라 해도 또 안 샀어요, 사람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직접 그때 그 동네 살았잖아. 네. 이야기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다 했잖아. 이야기를 안 한 게 그거 다 했거든. 그때는 왜 그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5천만 원으로 할 때 없냐 그러면 아니 모든 건 세상은 시기가 있고 기회가 있고 타이밍이 있고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다 모든 게 있는데 네. 아니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지. 그러면서 저기 시청자들은 그런다. 저 씨발은 좀 옛날 얘기한다고. 참 웃기지 않아요? 아, 지금은 그러면 내가 그러고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 이거 있으니까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 내가 사기꾼이지만 지금은 그 시장이 아니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돈 더 벌어오라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짜증내. 씨발, 개새끼. 네가 그래도 광사람에 그런 거 찾아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물건 갖고 와야지. 그래. 어디서 갖고 오든지 갖고 와야 네가 제대로 된 강사 아니냐. 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런 게 어딨어. 세상이 그런 게 어딨어.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고. 돈을 벌면서는 재테크의 관점에서는 뭘 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계란 노른자,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네. 계란 노른자 너무 비싸. 네. 됐다 비싸. 막, 네. 막 갭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신축 아파트, 네. 입지 좋은 핵심 네. 노른자 아파트 너무 네. 비싼데 네. 이게 삽질 열심히 하고 네. 뭐 체력 키우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러면 좀 소액으로 좀 뭔가 어쨌든 1억, 2억 어쨌든 시작은 해야 되잖아요. 첫 투자를 네. 시작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좀 첫 발을 디디는 방법? 첫 발을 디디는 꼭 투자를 할 필요는 사실은 없죠. 뭐 공부를 해서 어떻게 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공부를 해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공부부터 하는 게 우선 아닐까? 자기 삽질 열심히 하면서 네. 그러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을 때에 그때 뛰어들어도 늦지 않고 물론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서울이 우선이다 먼저다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지방도 해도 되죠. 어디를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해도 되는데 자신이 없는데 시발로만 니는 서울 거 지금 좋다고 해놓고 막상 이제 니는 1억밖에 없으니까 지방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신뢰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를 갖다가 충분히 습득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이해가 될 때까지는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뭘 자꾸 하라고 하던데요? 저쪽 대기업에서는 걔네들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나는 질문하면, 야, 씨, 돈 벌어라. 이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원체 오래 있었으니까, 야, 알아. 구한수가 이 질문이 들어오면 무슨 얘기를 할지를 다 알아. 예상 답변까지. 예상 답변까지. 하도 오래 있어서. 하루 있어가지고. 근데도 왜 안 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지. 그냥, 시장을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거를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탑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감각에 이제, 뭐, 직접 참여를 안 하지만, 투자 시장에 직접 참여를 지금은 안 하지만, 어찌됐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모니터링 한다는 차원에서 있는 거지. 우리는 지금 뭐, 지금 어디 사러 가자, 뭐 하러 가자. 이게 일도 없어!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떨 때는 글 하루에 뭐 10개도 안 올 때도 있어. 그래서 또 고장났나면서, 우리 그런다니까? 잡담도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5천만 원 갖고 있는데, 1억을 갖고 있는데 무조건 지금 투자를 왜 하려고 하느냐고. 나 그게 이해가 안 가. 돈을 벌려고요. 아, 근데 돈을 버는 게 그냥 벌어지냐고 시간이 있는데, 타이밍이 있는데,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은 타이밍이다. 네. 근데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 그 타이밍을 안 기다리냐고. 왜 타이밍을 안 기다리냐고. 뭘 해야 돼. 통장에 돈이 있는 꼬라지를 못 봐. 뭘 해야 돼.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거기에서부터 에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이야기가 또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찌됐든 무주택인데, 네. 운이 좋았어. 어찌됐든, 새로 이제 집을 한번 사봐야 되겠다 했는데, 내가 뭐 10억, 15억 갖고 있는데, 내일 뭐 살까요? 라고 하면 이야기가 되게 쉬워져 버리는 거야. 저기 가. 좋은 데 사. 그러면 이야기, 지금은 사실은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사도 아무런 문제가 사실은 없거든요. 이 정도까지면? 예, 예, 예. 뭐, 좀 거기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실제 실거주 하면서 살면은, 뭐, 충분히 좋단 말이죠. 되게 쉽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분위기에서는 거의 뭐, 사실은 진짜 좋은 것들 살 수 있으니까. 작업, 자본금만 있으면.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자본금이 좀 있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많아야 3억. 맞아요. 3억도 드뭅니다. 3억도 드뭐.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네 현금으로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대출을 땡겨서 조금 더 어떤 선택지를 넓힐 수 있으니까. 네. 물어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갈림길이 되죠. 뭐 한 달에 얼마 버는데 뭐 얼마까지는 충당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저는 은퇴해서 수입이 없는데요. 뭐 이러면 이제. 이제 완전히 선택지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제가 그러죠. 예를 들어서 수입이 없는 사람이, 아니 수입이 없는 사람이 무슨 저기 저거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고, 열심히 그냥 일하면서 있는 돈 까먹고 하면 되죠. 그리고 또 은퇴했으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네. 그거 갖고 소고기 사 먹고 그냥 편하게 사시라고 라고 이야기를 사실 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 사람. 그러니까요. 뭔가 하나를 살려고 해줘야 하는데. 되는데, 되는데. 소고기 삼으로. 기가 차지. 돈 없는데 돈 열심히 벌어라. 저는 그렇게 해요. 저렇게 그렇게 하니까 구독자 수가 계속 떨어져. 불인이 처음 시작으로 서울 빌라 갭 투자는 어떤지요? 하지 말라니까. 빌라는 언제 해야 되냐면 이제 그 구역 지정된 곳에, 그런데 이제 빌라를 하라고 그러면 네.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또 뭐 그걸 왜 그런 걸 비싼 걸 하냐. 그래서 이제 뭐 사타 이제 들어가기 전이라든가 사타 뭐 동의서 신고한다든가 뭐 이런 것 그런 이런 것들 그 틈새 시장을 해서 또 우리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 그치? 유명한 새끼 있잖아요. 웃지 마, 씨. 그러니까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봐봐. 신축 빌라 같은 거 5억인데, 10억, 그 뭐고, 그 신축이니까. 네. 뭐 4억에 전세 주면 1억이면 되잖아. 근데 네. 이런 데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뭐. 근데 거기가 과연 될 거냐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시장이 좋으면 그런 것들이 또 오르거든요. 가격이. 어떤 식으로. 또 다 밀어 올리니까. 유동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유동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사실은 지금은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죠. 상황이라서. 분명히 투자할 빌라들은 분명히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걸 할 거냐. 그 입지를 보시고 진짜 선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아, 이 정도 선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뭐 본다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겠는데 네. 일반적인 빌라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제 일반적인 빌라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또 궁금하다. 저 옛날에 뭐 빌라 많이 이렇게 경매 받아가지고 이름은 이야기하지 말고 그 친구 요즘 어떻게 지내? 아, 응. 그러게요. 사라졌죠. 지금 활동 안, 그러니까. 안 하실걸요? 그때 당시에 내 인생에 뭐 반려 뭐 빌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뭐 그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뭐 사람들 다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사라졌잖아. 그 이유가 그거라니까. 사라진다니까. 근데 정말 뭐 진짜 뭐 골라서 이거는 물려도 괜찮다 하는 입지 정도 되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확률적인 얘기를 하잖아. 네. 확률이, 우리는 확률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확률이 떨어지는 데를, 뭐, 잘하면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요게 그거다라면서 하세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키하죠.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 그런 거는. 진짜 차라리 하지 마시고, 뭐 차라리 그거 할 바에는, 뭐, 서울이 좋긴 하지만, 차라리 그거 할 바에는 정말로 그냥, 지방에 제일 뭐 괜찮은 곳에 뭐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않냐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근데 지금 1억의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뭐 정말 너무 하긴 정말 그랬어요. 정말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이게 이때 이게 1억의 가치가 너무 없어져 버렸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서 그렇긴 한데요. 이게 다시 시장이 조금만 어떤 식으로든지 그냥 좀 괜찮아지는 시장이 들어오면은 1억은 돈이 아닌 시장이 돼버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근데 나는 내 월급은 별로 사실 안 오르는데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